안녕하세요. 캠핑플러스 조PD입니다. 저희가 설 구정 때부터 해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노지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스펙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겨울 캠핑의 묘미를 좀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나왔는데요. 첫날에는 비도 오고 얇아진 날씨 속에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 캠핑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비가 올 때는 캠핑카 안에서만 생활을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것은 여수의 국동항입니다. 따뜻한 남해까지 찾아왔는데요. 정말 여기는 날씨가 봄 날씨 같아요. 잠바 패딩을 입지 않고 돌아다녀도 충분히 날씨가 따뜻하네요. 국동항 이쪽 주차장은 캠핑카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저 뒤에 카라반도 있고 그리고 캠핑카 저쪽에도 대놨죠? 이 위치가 좋은 게 바로 저 뒤에 보시면 롯데마트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한데 이렇게 화장실도 가깝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노지에서 이틀 동안 캠핑카 안에 있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긴 했는데 화장실 가까운 데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캠핑을 마음껏 나오기 위해서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캠핑카에 추가한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는 코코넛 풀옵션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요. 풀옵션 모델에 에어컨과 뭐 온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배터리를 좀 증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노지 캠핑을 나올 일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증설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터리는 딥사이클 400A인데요. 저희는 인산철 450A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형까지는 뭐 LD 추가하는데 요금이 크게 들지 않고 LD만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 2020년형으로 요소수 차량이 되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90만원을 추가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 오토라이트라든가 이런 건 덤으로 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부담을 덜 주고 오래 타기 위해서 하부 보강을 했습니다. 보시면 하부 보강에는 저희는 허브 스페이스는 따로 넣진 않았고요. 스프링으로 쇼곱쇼곱 보강을 했습니다. 네 군데 다 이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빨갛게 된 부분 보이시죠? 아무래도 이걸 함으로써 좀 차량 부담감도 줄이고 승차감도 좀 높이기 위해서 달았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 옵션은 가액은 한 50만원 가량 되는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철 캠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필수라고 생각하는 온습도계인데요. 불도 나오고 맨 위에 큰 숫자가 습도고 밑에는 온도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측정이 돼요. 이것도 오픈마켓에서 만 얼마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실내 습도가 50% 이상 넘어가고 60%까지 되면 창문에 뿌옇게 습기가 차더라고요. 집에서도 가스레인지로 오래 뭐 밥을 해먹을 때 겨울철에는 유리창에 뿌옇게 습기 끼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캠핑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 관리를 하는 방법은 환기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이런 겨울철 이런 상황에서는 문을 마음껏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거의 맥스팬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이 맥스팬이 겨울철 캠핑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내 습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됐어요. 맥스팬 리모컨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돼요. 오른쪽 밑에 에어 아웃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건데 이 모드를 거의 많이 사용했어요. 습도를 맞출 때 에어 2는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많이 추울 거잖아요. 영하의 날씨에. 근데 에어 아웃은 그에 비해서 덜 추우면서도 습도를 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캠핑카에서 TV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를 따로 설치하진 않았어요. 무지향성 안테나로 채널 검색을 해서 뭐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동 채널 검색을 통해서 캠핑지로 가면은 한 번씩 채널 검색을 해서 공중파를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휴대폰에 올레TV 모바일이 있어서 집처럼 올레TV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TV랑 핸드폰이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HDMI, 선 정리를 좀 해야겠다. HDMI로 뽑아서 휴대폰에 이렇게 C타입의 연결 잭을 연결해주면 화면에 짠 하고 핸드폰이 나와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 채널에 들어가면 캠핑카 영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이랑 화면이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또 돌려주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캠핑카는 32인치 TV가 달려있어서 꽤나 큰 TV를 시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볼 때 프레임도 안 깨지고 화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로 연결한 이유는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가의 제품이 아니면 뚝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저렴하고 프레임 유지도 되고 화질도 잘 나오는 이런 선 타입으로 HDMI 잭을 연결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TV 모바일 같은 건데요. 라이브를 누르면 인기 채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재 방영하고 있는 TV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 가서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좋은데 사실 테더링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것도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인데 인터넷 부분은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무료하고 심심할 때는 역시 게임하는 게 없죠. 저희는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량을 살짝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산철 450으로 게임을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저희 둘은 또 이렇게 누워서 게임 한 판을 즐기려고 합니다. 캠핑카에서 또 하나의 효자는 사실 캠핑장 와서 TV보다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편이었는데요.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저희 캠핑카에는 기본적으로 소니 오디오나 이런 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달았는데 잘 작동도 하고, 이거는 클립시라는 미국 영화관에 들어가는 대부분 50% 이상의 미국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음향기기 업체인데요. 캠핑카에서 듣기에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TV랑도 연결이 돼요. 옥스 단자로. 그래서 TV 스피커가 사실 음질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이 스피커로 연결을 하면 정말 영화관 같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즐기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코코넛 캠핑카에는 3kW의 인버터가 들어가는데요. 인버터 용량은 일단은 부족함 없이 쓰고 있고 배터리도 역시 지금 1박 2일째 캠핑을 하고 있는데 20%가 안 달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바깥에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럴 때 비가 오는 우중 캠핑에는 좀 전기를 아껴 쓰게 되네요. 사실 전기를 잘 분배해서 써야 되더라고요. 물론 커피포트가 잘 돌아가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면 이건 제가 반품마켓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공기청정기예요. 실내에 미세먼지 농도도 나오고 강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작고 소리도 많이 안 나서 미세먼지 많은 날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좋은 게 많아서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 캠핑카에 넣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력은 이렇게 USB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 USB 단자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캠핑카에서 전기 매트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이렇게 전기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매트가 바닥 따뜻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전력 양이 문제잖아요.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 사실 좀 돈을 주더라도 저희는 탄소 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탄소 매트는 저희 벙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퀸 사이즈급의 탄소 매트를 설치를 했는데요. 보시면 온도, 시간이랑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5단계까지 조절이 되고 이게 좌측, 이게 우측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매트가 진짜 전기 매트처럼 드라마틱하게 따뜻해지지는 않는데 사람이 누워있으면 서서히 올라와서 나중에는 정말 뜨끈뜨끈하게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을 다 켜놨는데도 전력이 얼마나 먹냐면 지금 18.2A, 중간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18.2A 떠있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처음 가열할 때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탄소 매트가 캠핑카에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또 온수 매트들도 많은데 좀 더 돈을 주고 저희는 탄소 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 물품은 하단부에 있는데 그 중에 이 효자. 생긴 건 좀 이상하긴 한데 휴대용 비데입니다. 휴대용 비데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쫙 하면은 진짜 비데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파워는 하이로 두 단계가 있어서 굉장히 센 모드 하이로 놓고 거의 쓰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맛볼 수 있는 군평산이, 일명 금풍생이라고 불리는 생선구이입니다. 상당히 귀한 생선이죠. 서시장에서 포장마차 거리에서 사왔어요. 이거는 거의 기름에 튀겨내듯이 굽더라고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기가 막힌 금풍생이 구이입니다. 여수에서 돌게장, 간장게장을 샀습니다. 짜잔. 앞으로 우리의 밥반찬을 책임져줄 간장게장과 김부각. 겨울철에는 대부분 가스를 실내에서 쓰다 보니까 실내 습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아우, 새우구이까지. 어쨌든 실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한참 팔팔 끓을 때는 역시나 맥스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도가 순식간에 50-60%가 넘어가 버리면 실내에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습기 조절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내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25도였는데.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부스타, 휴대용 가스 버너라 그러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스 버너가 아니라 바로 구이바다, 일명 구이바다라고 불리는 효자입니다. 음식 해먹기 좋고 이렇게 전골처럼 쓸 수도 있고, 고기 팬도 달려있고, 또 밑에 있는 이 쇠철판으로 위에 냄비를 올리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이바다예요. 이렇게 넓게 퍼져서 넓은 그릇도 다 구석구석 데울 수 있도록. 뜨거워. 구이바다 굉장히 효자죠. 그리고 저희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런 캠핑용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조촐한 저희의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수표 저녁 밥상, 여수 스타일. 네. 아, 오늘 소개드린 저희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정보를 많이 담아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